내가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응? 최선을 다해서, 풀이 자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죠. 야, 그 사이 언제 이렇게 컸냐. 갈 때나 풀 하나도 없었는데, 어? 풀이 이렇게 잘 자랐다 있어. 이 집에만에. 아, 할 말이 없다, 진짜. 아, 언어 도단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루겠으면 좋겠다. 너희들. 내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커버려서 가면 좋아. 계속 비 왔잖아. 그리고 또 비 올라 그러는데. 야, 오늘 비 와도 한다. 오늘은 비 와도 할 거야. 진짜 일 하나도 안 한 사람처럼 이렇게 왜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키가 컸냐? 대단하다. 응? 대단해. 이제는 뽑는 건 불가고, 뽑는 건 불가. 잘라야지. 어지럽다. 어지러워. 이번에 여행 갔다 와가지고. 네. 좀 많이 좀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네. 주인 발소리를 안 들으니까 겁 없이 지금 멋대로 자란 거라. 그렇죠. 얘네들은 주인 발소리를,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데.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아이, 그럼요. 응? 네, 이봐요. 오늘 뭐 아침부터 그냥 뭐, 이거 뭐. 그래도 이렇게 하신다는 게 참 대단하고 훌륭하십니다. 응? 그날에 나는 이거 있잖아. 나 수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 풀을 다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아유,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마음 먹게 딸려 있지. 오늘 밤새고라도. 없었다니까 풀 가기 전에는. 없었죠. 나도 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이에 이렇게 컸냐고. 얘네들은 또 얘네들 생명이 있는 애들이니까. 키가 두 배로 컸어. 그만 뭐지? 제초제 이런 거를 안 뿌렸으니까 얘네들이 멋대로 자란 거지. 근데, 아, 나 보살님, 내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겁이 난다. 내년에는 글쎄, 밀을 심었으면 좋겠네. 근데 이게 원래, 그 벼를 심고서 벼를 탈곡하고 밀을 심잖아. 제초제 안 치고는. 그럼. 사실은 불가라서. 보셨잖아. 내 몸보다 더 크잖아. 글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그러게요.
제가 입이 있지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해갖고 이렇게 바로 눕기가 어려워서 이 타이에다가 이렇게 눕혀놔야 이게 썩어서 걸음이 되니까. 네. 아니 이제 뿌리채 안 뽑아지는 건가? 뿌리채 못 뽑아요. 아. 뿌리채 뽑으려면 네. 몇 개 못 뽑아. 아. 지금 워낙 강하게 지금 내려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좀 억세 보이네. 잘라서 이제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한가하셨나봐요. 아니 스님 다녀오셔서 못 뵀으니까 배울까 하고 왔는데 일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한번 보니까 일하고 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네? 많이 하셨다고. 예, 오늘은 종일 했어요, 오전에. 그래서 종일 하고, 집에도 안 가고, 여기 근처에서, 식사하고, 계속 하는 거죠. 조금, 손 좀 돌리고, 여러 중간으로 가면 사실 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입구에서 이렇게 많으니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내일 좀 날이 좀 햇볕이 조금 비 와도 맞으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 비가 와도 내일도 비 온다는 소리야 없는가? 비 와도 내일은 하려고요. 하세요. 이왕 한 거. 왜냐면 이게 그게 풀이 크잖아요. 그러면 쓰러지면서 별을 다 눕혀버려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어가지고 꽤 손실이 컸어요. 보살님은 가시고 아유, 오늘 제가 이제 논에 와 있는데 오늘 저녁부터 이제 태풍이 온다 그래갖고 이제 빨리 이 낫을 요 낫으로 오늘은 새로 바꾸려고요. 낯이 잘 들어야지 일이 빨리 끝나니까 어쨌든 얼렁 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보살님, 아우 내가 오늘 사실은 지금 이번에 제가 이제 농사지으면서 지금까지 농사지으면서 우리 논에 풀을 해주시는 분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정량에 이사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부살님. 네. 아니, 이렇게 힘든 일을 어쩌다가, 무슨 마음으로 오셔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 유튜브 보니까 스님이 너무 힘들게 하시고 돼서,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지만은, 가서 잘하든 못하든, 가서 뭐 좀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 아무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시 오신 것 같은데? 생각 없이 와서. 아유, 좀 잠깐 쉬어요. 이제 지금 오늘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아니, 뽑았는데도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앉으셔요. 아유. 그래, 그, 아침에 보살님, 그 9시에 오셨나? 아침부터 해갖고, 지금 한 몇 시간 하셨는데. 근데 하나도 안 힘이 드네. 힘이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이 흙이 냄새가 그 약 제초제 이런 거를 사용 안 하셔서 그런지 약 냄새 하나도 안 올라오고 그 본연의 그 흙 냄새 있죠. 예예. 아주 좋으네. 아, 그래요? 참 좋아. 기분 좋아지죠. 향긋하죠. 아니, 나 이런 논에 처음 들어보고 낫도 처음 들어봤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네. 아, 그래요? 제가 도로 여기에서 좋은 어떤 기운을 받는 것 같네요. 그래요? 아, 보살님, 그 여기 보면 봤죠? 저기. 아, 자, 우렁이. 우렁이. 우렁이도 많고. 엄청나죠? 알이 너무 예뻐요, 색깔이. 핑크색. 핑크색도 있고, 주황색? 예, 맞아요. 아주 예쁘더라고. 근데 이 야들이, 나는 사실은 이거를, 우렁이를 뭐 일부러 여기다가 풀어준 게 아니고 그 약을 안 치니까 그렇지. 자연적으로 얘들이 번식을 하더라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번식했어요. 아니 약 뿌리면 걔네들이 살 수 있나? 보살님이 바닥에 보셨죠? 우렁이 많은 거. 대박 많아요.
알도 많이 깠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뭐 한 이틀 했어요. 이틀. 네, 이틀 하고 나니까 보살님 그래도 많이 또 좀 시원해졌죠. 한 이틀 하니까 또 이제 본연의 약간 그걸 찾았고. 아, 많이 하셨어요 오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시지만 예, 여기 풀이 있었어도 얘들이 약 안 치고 해도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옆에 예. 거는 이제 스님은 옆집 농사 지시는 예. 분하고 좀 이렇게 뭐지 추수가 예. 좀 늦더라도 애초에 옆에 분들은 일찍 심었어요. 아, 그렇지. 보름 정도. 왜냐면 나는 길이를 농사 때문에 길이가 저기 추수하고 나서 해서 이미 늦었고요. 저는 어차피 한 열흘 정도는 늦게 추수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안 늦으시겠어요? 예. 아유, 대단하세요. 어쨌든 있으니까 있는 동안에는 또 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이제 이게 풀이 많이 길면 이 벼를 눕히거든요. 딱 쳐버려요 애들이. 아니 내일모레, 힘이 좋아. 내일모레부터 태풍 온다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살님 이렇게 아까도 가봤지만 풀이 키가 더 크고 대공의 힘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 치는 거예요. 어쨌든 보살님은 감사해요 오늘. 아니 저도 전혀 할 줄도 모르고 처음인데 또 하니까 이 흙이 좀 좋은 흙이라서 그런지. 아, 오늘은 제가 오늘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게요 저녁에. 그럼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네. 네, 그 대신에 보살님 집에 가서 나 샤워 좀 할게요. 하세요. 그래도 또 이렇게 스님이 다녀가시면 네. 복 받는 거지. 그렇죠? 감사해요. 어쨌든 마무리 한 지금 시간이 그거에서요. 한두 시간만 더 하고. 아 이거 안 끼면 안 돼요. 그러네. 키가 커가지고. 커갖고 눈을 치더라고. 계속 눈을 그거 침범해갖고. 스님 저는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썼잖아.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아 어제 저는요 안경 안 끼고 하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뭐 선글라스 있어야 됩니다. 요거가 보살님 거예요. 조심. 자. 이거 보살님 거? 좋아요? 보살님 이쪽은 거의 다 했고요. 여기만 하면 키 큰 거 요놈만. 그래도 있어요. 뒤로 자빠져가지고요. 한 2시간 정도 예. 하면 되겠는데요. 그럴까요? 네. 아, 저 그래도 오늘 보살님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글쎄, 저도 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늘도 힘든 거 모르겠고. 흙 냄새가 첫째 좋아요. 아니 얘 질퍽거려가지고 다니시기 안 불편하셨어요? 아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 일을 몰라서 그러는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이게 키가 많이 크거든 지금은. 그래서 그러네. 뽑을 수가 없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눕혀요 부산이. 그러면 이게 금방 사가 그럼 이제 비료도 되겠네. 이게 완전 거름이죠. 퇴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해마다 이렇게 풀 이렇게 퇴비 눕혀 놓은 거는요. 해마다 이게 곡식이 좋아지고요. 면역성이 강해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약 한 번도 안 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특별한 병이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아니 싱싱해 보여요. 색깔도 좋고 싱싱해 보이는데 요 옆에 거는. 뭐 벼도 좀 이제 누렇게 잘 익어가고 어쩌면 이렇게 풀한 포기가 없어요. 아이고 저건 다 약치죠. 약으로 처리하죠. 그러니까. 아유 보살님 제조제 안 치는데 어떻게 제조제 안 친 거는요 엄청나요 풀이. 그러네. 그러니까 뭐 스님 생각이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쌀은 먹고 싶어도 구하지를 못해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제 완전 믿을 수 있는 그런 데를 모르니까 그 루트가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처럼 약 안 치고 이제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하기가 사실 이번에 20일 비우고 나서 내가 못 하는 거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앉아 스님 오셨으니까 한번 뵈러 가야 되겠다 하고 근데 논에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차가 서 있길래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생각 없이 저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아유, 푸푸부라는 소리는. 응. 아유, 막 쓰러지고, 그냥 넘어지고. 적응이 안 되죠? 응,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요령도 생기고, 되네요. 그리고 이게 미네랄이 많아요, 보자리. 아니, 첫째는 약 냄새가 안 나서 좋아. 이거 할 거면 아예 농사 안 짓는다 그랬어. 제가 제가 만약에 이걸 다른 사람한테 위탁 영농 하잖아요. 그분은 당연히 약치고 하죠. 하루에 몇 수씩, 몇 시간씩 풀 베고 있어요. 어렵죠, 일반인들. 봐, 저기, 아이고, 여기 제초제 한 대는 풀 한 폭이 없어. 아. 당연히 없죠, 보살님. 그러니까. 풀을 쳤는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죽여버리고. 완벽하게, 약을 쳐서 완벽하게 풀이 죽고 나서 풀씨가, 그 다음에 물을 대서 하기 때문에요. 예, 있을 수가 없어요, 보살님. 요거 세우셔야 돼요. 이거 보면 보살님 풀하고 벼하고 표시 나세요? 나죠. 내 밑둥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제 확실히. 네? 풀은 보니까 밑둥이 좀 굵고 빨간 색이 보이더라고. 맞아요. 훨씬 튼실해요. 그리고 좀 굵고. 그래서 이제 요령이 좀 생겼어요. 보살님 1시간 더 하고 이제. 그러니까 한 시간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짜장면 사주세요. 예,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게요. 오를 때 먹어야지. 아이, 그럼요. 짜장면 사드릴, 그, 아니, 보살님, 내가 일당은 못 드려도, 그잖아요. 예, 식사는 드려도. 네. 그래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네. 네.